36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국류면에서 하룻밤새 62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2명. 이른바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 국내 최단 시간, 최다 살상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긴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당시 27살의 우범군. 약 8시간 동안 9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자가 마을 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신분이라는 것에 세간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범행 직후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했기 때문에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미궁 속에 빠져버리는데요. 우범군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종종 미국에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뭐 가끔 접하는데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982년 4월 26일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세월을 비켜간 듯 여전히 외진 곳에 위치한 마을. 36년 전이면 정말 산골이었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어, 예. 안녕하세요. 예. 당시 생존자 전병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누구보다도 한스럽게 남은 그날의 기억. 바로 19살 된 둘째 아들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19살. 경상대학 다니는 1학년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참 안 되려고 죽을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 내가 전화를 해가 야야 오이라 저 육촌 누나 말이죠. 결혼해가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네가 이제 신부름도 좀 하고 꼭 오이라 이렇게. 아... 안 그랬으면 그 아들이 올 안 올 긴데 그날.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안방에 그래서 공부하다가 말이죠. 우리 집 옆에 저 두부집이라고 조그만한 오돌막집이 있었어요. 그거 와서 총을 탁탁 쏘니까 그 총소리가 나고 탁탁 사니까 지는 자 쏘고 말이죠. 아이고 아버지 엄마가 여기 계시는데 누구신겨? 무슨 빙고가 있나? 그리고 그 여중을 탁 열고 우리 아들하고 마주쳤어. 앞에서 딱 요리치다 보고 우범군 위에서 딱 쳐다보고 그 장전해가 뭐 1등 사수죠 이러는 거 막 가슴이 내다가 막 쏘았어. 아하. 둘째 아들은 우범군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아니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을까요? 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참극의 원인은 동거녀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야, 파리 잡다가? 퇴근 후 곤히 잠이 든 우범군. 동거녀 전 씨가 잠든 우범군을 발견하고 방금 뭔가 보네. 많이 피곤한갑다. 이때 파리가 왜 이리 많노? 여는 봐라. 아! 에이씨! 뭐야? 지금 말한 짓이야? 아, 파리가 여기 있길래 아, 그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왜 웃겨노? 뭐? 파리? 웃기지 마. 네가 날 평소에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는 사람을 난데를 수치이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에휴씨! 요새 맨날 찾나 화만 내고 도대체 뭐 하는데? 네 일하려고 같이 살자 했나? 일하려고! 에이씨! 이제 너까지 날 무시하는 거야? 감히 네가? 그래! 죽이라! 죽이라! 네가 이러고도 경찰이 가! 경찰이 가! 네가 그 모양이니까 맨날 청구석에서 이러고 있는 게 나아나! 다툼 끝에 화가 폭발한 우범군. 어머머머. 제가! 동거녀를 구타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총을 탈출해
19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광기어린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정말 그 때문일까? 사건 당일 동거녀와 싸운 우범군은 곧장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를 찾았다는데요. 경찰서 뒤편에 자리한 무기고 현재는 무기를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하. 한약고 안에 무기하고 네. 수류탄 있는 이거를 갖다가 임금들 네. 순경이 네. 탈취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범행을 일으키고 한약고 탈취를 맞아. 경찰서 안엔 방위병 두 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범군을 보지 못했고 다른 경찰들은 인근에 온천을 하러 가고 없었답니다. 아이고야.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고 무기고의 열쇠를 손에 넣게 된 우범군. 아, 이때 우범군을 막았더라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없었을 텐데. 무기고에서 카빈 소총 두 자루와 실탄 180발, 그리고 어머머. 수류탄 7개를 챙겼는데요. 정말 많이도 챙겼어요. 이때 이미 대량 살인을 작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수류탄하고 실탄을 전부 장진을 해가지고 요리 나왔어요. 우범군이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하고 나선 순간. 그 다음에 요리 나와가지고 여기서 송군을 만나가지고 저격을 하고. 경찰서 앞을 지나던 20대 행인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냥 보이는 사람을 제일 먼저. 아우. 우범군과는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던 사람인데요. 곧이어 경찰서 옆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화 통화를 하려면 교환원을 먼저 호출하던 시절. 우체국이 마비되면 이 외진 마을은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범군이 전화 교환 업무를 하고 있던 두 명의 교환원을 죽여 국립면의 모든 전화가 불통이 됐습니다. 오, 이건 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를 두고 단순히 욱해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된 범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아, 의도적인 게 아니냐. 그 외부에 연락을 못하게 하려고 교환원을 먼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지 말로 자기 말로 잘 안 듣고 해서 그 안심 때문에 죽인 게 맞는 기라. 사실 우범군에겐 전 씨와 동거 전 좋아한 여자가 있었다는데. 아하.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럼 꽃이라도 좀 받아줘요. 됐어요. 우범군을 거절한 이 여인이 바로 살해된 우체국 직원 중 한 명인 박 씨라는 겁니다. 자신을 거절한 박 씨에게 두고두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모토는 박 양이 지한테 말 안 들은 그 앙금이 이제 일보이라 내가 볼 때. 그런 길에 다른 사람 집은 나도 고집에는 일부러 찾아가가 가족들 전부 다 죽이거든. 그 문을 열고 탁 가가 지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나오고 그 박양 저 여동생도 있고 이런 게 막대하고 총을 쏴. 야, 근데 박양 일가족이 모두 울살이 됐고 타지에 나가 있던 한 명 빼고는 친척까지도 친척들까지. 네. 박 씨를 죽인 뒤엔 동거녀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아, 이제 동거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맞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도망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지는 모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밤 10시경. 동거녀가 머물고 있던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섰고 그걸 찾아냈어 또? 피신해 있는 거? 야. 집주인을 포함해 함께 있던 주민 5명을 먼저 살해한 뒤 뭐고? 와카노! 그리고 동거녀에게도 총을 쏘았는데요. 앞공리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기를 탈취한 뒤 불과 1시간 만에 일어난 일. 우발적이 아니고 계획된 범행이라 저 사람이 총 탈취해가 누구누구를 꼭 죽여야 된다라고 내리에 딱 박아가지고 나온 기라 내가 볼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만취를 안 했어요. 그 주변에서 보는 시선은 곱지를 안 했습니다.
집안에 뭐 누가 어떻고 사는 뭐 그런 소리 하니까 눈에 거슬리고 그랬거든. 전병태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두 여자와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범행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살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토곡리에서 앞곡리로 약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후에도 우범군은 1km 떨어진 운계리로 또다시 걸어서 이동했는데요. 운계리 마을 입구에 있는 한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음료를 사서 마셨고. 왜 학생? 들어와. 설마. 안녕하십니까. 앉아. 심지어 길 가던 중학생에게 마시던 음료를 권하기도 했다는데.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우범군.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니, 태연하게 콜라를 줘놓고 친절한 얼굴을 거두고 순식간에 어린 소년까지 살해하고 마는데요. 아니, 안 갚으면 다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는 간첩이 나타났다! 장터길을 따라 올라가며 간첩이 나타났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우범군.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불 켜진 집마다 골라 들어가 닥치는 대로 주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아, 뭐 이제는 뭐 그 사육이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운계리의 시장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무려 18명. 단순히 동거녀와 우체국 전화 교환원 박 씨에 대한 보복이 동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용기지 하자라고 이제 총소리가 옆에 막 빵빵이 나도 그분은 이제 도망도 안 가고 가만히 앉아 당한 이유가 있는 기라. 우승균이 설마 날 죽이겠나 이래 싶어가 그 사람 비밀에 감기지. 평소에 친하게 지내죠. 자신감이 있거든. 다른 사람 다 죽이도 우승균이 나는 안 죽일 기다. 그 평소에 자주로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랬을 게 자기하고 뭐 다툰 것도 없고. 마을 주민들 중 우범군과 그나마 가까이 지냈다는 수육점 주인 전 씨뿐만 아니라 신생아부터 70살이 넘는 노인 할 것 없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도 희생되고 말았는데요. 참네. 도무지 이유를 찾기 힘든 그의 무차별적인 사료. 너무나 끔찍하네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한번 또 그렇죠. 2011년에 이 사람이 70명이 넘는 사람을 하루에 살해하는 바람에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참 이 불명예스러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쨌든 기록이 깨져서 그 전까지는 이 우순경 사건이 하루에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최대로 많은 숫자로 해외 언론에서도 자주 얘기가 됐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뭐 동거녀한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했나 보다는데 그 후에 어떤 뭐 사람도 죽이고 이런 거는 거의 진짜 그러니까요. 뭐 일면식이 없는 사람 뭐 그냥 그냥 무차별로 안사 뭐 그냥 도저히 어떻게 뭐 설명이 안 되네요. 이제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트리거. 트리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아쇠라는 뜻이죠. 60명이 넘는 분을 희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한 번에 연속적으로 벌어졌다면 그러면 그 연속적인 과정에 대한 마음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상상은 머릿속에서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왔던 수많은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서의 보이는 공격성들을 연쇄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다 터뜨려버려서 제어를 아예 할래야, 본인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우범군은 멈추지 않고
태연하게 어두운 산길을 걸어 또 다른 마을인 평촌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아내를 잃은 서진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 네. 죽어갖고 여기가 그때 당시 초강집이었죠. 네, 그렇죠. 네. 우범곤이 이 마을에 도착한 건 밤 11시경. 장례를 치르고 있던 한 상가집에 들어선 우범곤은 천연덕스럽게 조의금 3천 원을 내고 술상까지 받았다는데요. 3,000원을 조의금으로 내고. 네. 이건 완전히 기행이고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라든가 두려움을 안 느끼는 상태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일상적인 생활이 문득 일반적인 어떤 행동이 문득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총들은 뭡니까, 우승경님? 아, 그거 지금 간첩이 나와서 비사 걸렸어요. 아유. 19만 봉급의 총각 신세라 승경수도 못 해먹겠어요. 네. 어머머머, 너무나 태연하게. 간첩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주민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뭐고 이거? 싫단다 눈 총 가지고 뭐하노? 진짜 간첩 온 거 맞나? 참나, 이게 빈총인지 아닌지 시켜줘? 네, 상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쏘지도 못할게. 그 순간 농담을 던졌던 주민 한 씨와 마을 이장을 연달아 쏘고 난데없는 총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문상객들을 향해 마구 총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죄 없는 24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가까스로 몸을 피한 사람들은 총소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이날 상주였던 분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가 어머니와 아들, 딸까지 다 잃었대요. 네 개의 산간 마을을 다니며 아이건 노인이건 친분이 있건 없건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우범곤. 이는 마치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돼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의 성향과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혹시 우범군은 냉혹한 사이코패스의 성향의 사람이었던 걸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는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면 돼요. 이 경우는 우범군이는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시적인 어떤 분노의 표출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어떤 그 과정을 겪는 거지 살인 자체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하고는 달라요. 사건 사이에 냉각기를 가지고 세 곳 이상의 장소에서 세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연쇄살인. 우범곤처럼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것은 연속살인 또는 대량살인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 버지니아 공대에서 발생한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과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량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데요. 대부분 평소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그 둔한, 주위 사람들과의 교감을 나누지 않는 그 외톨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좌절과 분노,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원망,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범군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범군이는 기본적으로 IQ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0 정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태만하고 게을렀던 성격이라고 해요.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우범군은 중고등학교 때 무단 결석이 잦고 성적 또한 좋지 않았다는데요. 어렵게 진학한 전문학교마저 장기 결석으로 2학년 때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해서 무시받았고 주변 친구들로부터도 또 나름대로 또 성격은 포악하니까 좀 따돌림을 받는 그런 그 처지에 있었고 또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님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그렇게 귀염받지 못하는 어떤 아들 이런 거였던 거죠. 고3 때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어졌고 이후 성격이 급격하게 비뚤어졌다고 추정되는데요. 전문대학교까지 가면서까지 본인이 계속 그 어떤 그 무시당하고 본인 입장에서 핍박받는 거지. 해병대를 지원하면서 일시에 자신의 어떤 그 입지를 바꿔보자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병대를 들어가가지고는 총을 잘 썼기 때문에 특등사수였어요. 군대에서는 총 잘 쏘는 거는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는 행복했던 시절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을 일시에 보상받는 그런 시기, 황금기가 왔고 이어져서 그게 또 이 경찰로 입지까지 됐고 또 그거에 이어져서 시골 경찰이 청와대 백일단에 발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렸단 말이죠. 저때 이제 우봉군의 어쨌든 나름 황금기였던 그런 시절이었네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지 8개월 만에 일선 경찰서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축에 속하는 국류면으로 오게 된 우범권. 롤러코스터 탄다고 그래요. 범죄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쭉 핍박받는 주체, 무시당해온 주체들이 이 자존감 없이 사는 거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이 무너진 자존감, 그다음에 경시받고 살다가 약간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어떤 그 여건이 조성됐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차이가 수백 배 차이가 나. 그런 경우에 그들이 범행을 하는 그 상황은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다. 우범군은 마지막까지 간첩이 나와 작전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 서 씨 일가족을 한 방으로 몰아넣었고 그곳은 우범군의 마지막 범행 장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멈춘 살인. 대량 살인범이나 연속 살인범 같은 경우는 경찰에 순순히 잡히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 총을 발사했을 바로 그 순간부터는 본인은 살인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하. 내가 여건이 되는 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나는 죽겠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한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족 다섯 명을 모으게 한 이후에 수류탄을 터뜨려서 같이 자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범인의 심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그때 기억이 나세요? 뭐 무슨 그 당시, 기억? 그 당시 생각을 하세요? 아니, 하나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삽니다. 우리 유족들의 염원이 위령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 돌아오는 4월 26일 날 그래도 꽃이나 따라 한 송이 갖다 바치고 그 슬픔을 그 비석에 나누고 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했던 우범군. 제2, 제3의 우범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